시옷라면, 지옷라면. 그러네. 아, 이게 별명이 누구 별명인지 맞히는 거구나. 저거 라면 뭐 엄청 먹는구나. 약간 좀 매운맛이니까는 머리 색깔 봐서 예지? 나 이거는 그냥 바로 나올 것 같아. 나도. 라면 진짜 이름에 잘 힌트가 있다. 이름에 힌트가, 힌트가 있지, 이름에. 어, 딱 반반 중간에. 아, 이름에. 메지리그. 진짜가 딱 들어가 있는 거 보니까. 그리고 만약에 왜 저게 완성이 되려면 유진이가 신시면 완벽하지. 오! 진짜가 들어있잖아, 이름에. 맞아. 맞지? 맞아. 맞아. 걸려가지고 거짓말을 못하네. 어, 나 이제 초등학교 때는 원래 그냥 이름에다가 아무거나 막 갖다 붙이잖아. 그래서 신라면 진라면으로 많이 불렸어. 아, 그러니까 지금 요즘 생긴 별명은 뭐야, 류진아? 요즘에는 류세. 류세? 류세? 류세. 어, 뭐 왜? 약간 허세. 아, 맞네. 잘 보인다고 해서 류세라고 불러주더라고. 류세. 무슨 허세가 있는데? 카메라 보고 그냥 윙크하면 되는데 갑자기 내 얼굴 보고 이러고. 오. 윙크를? 그러니까 한마디로 되게 약간 버터 잘잘. 네, 약간 이야. 느낌 아. 느낌. 아. 어쩐지 오동잎 춤이 춤의 마지막이거든. 유세가 있는 사람이나 가능한 춤이야. 근데 유진이 얼굴에 누가 다양하게 있어. 응? 누구 닮았다는 얘기 들었지? 뭐 내 입으로 하기에 되게 부끄러운데 이현희 선배님. 아, 이현희. 이현희. 어? 오, 진짜? 진짜? 유진이잖아, 왼쪽이. 유진이야. 야, 유진아, 저건 나도 이겨 사진. 나도 지금 왼쪽이 이현인가 이러고 있었어. 혹시 그분? 한소희 선배님. 누구? 한소희? 여자이현. 와, 이거 진짜 똑같아. 아, 그러네. 맞아. 이거 엄청 유명해. 진짜 닮았어. 그리고 이건 이제 좀 옛날부터 들었던 건데 체라미가 연습생 때부터 나보고 손나은 선배님이 그렇게. 아, 그렇대. 아, 야, 이거 진짜. 야, 이거 똑같다. 야, 이거 똑같네, 사진 완전히. 아, 유진이가 머리 스타일하고 표정 때마다 다 다르구나. 근데 왜 유진이가 있지의 강호동이야? 아, 내가 힘이 좀 세. 좀 몸 전체 안쪽에 힘이 좋아. 맞아. 아. 그래가지고 뭐 누굴 업거나 이런 걸 되게 잘해. 그러면 멤버도 업어봐 해본 적 있어? 이제 리아랑 유나 두 명을 한 번에 업은 적 있어. 아. 진짜? 두 명을 어떻게 한 번에 업어? 아니야. 그냥 싸서 업었어요. 우리 탑 싸서 업었어. 야, 올 추석 아는 씨름대회 때 류진이 한번 모셔야 되겠는데. 여자 촬영 영상 강력부서 5번대. 유진이가 앞발이가 좀 있어. 맞아. 내가 힘들어도 좀 버티는 앞발이. 몸이 어떻게 얇냐고. 뒤에 엎힌다고? 두 명을 엎는다고? 와, 이거 진짜 많이 컸다. 어, 그리고 두 명째는 어, 그렇게 올라가야 돼. 진짜 된다고? 잠깐만, 야, 조심해. 진짜 된다고? 조심해. 야, 좀 뒤에서 잡아줘. 와, 이렇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어, 업었어, 업나? 우와! 예보래! 야, 지금 쌀 하나만이로. 야, 진짜. 야, 이거 대박이야. 와, 대박 사건. 대박. 두 명을 어떻게, 야, 또 아니, 다시 갔어. 미안해, 니 매달리는 것도 대단하다. 매달리는 것도 야, 니네 자주 이랬구나. 어? 맞아. 왜냐하면 유나가 키가 큰데. 그러니까. 어지 자세 가지고 와. 유세, 네. 어, 유세, 유세. 야, 대단하다. 아니 이제 그거지, 나 해냈다 이거지. 야, 머리 맞지? 야, 더 허세는 머리 넘길 것도 없는데 이런. 머리 너무 쉬워. 오, 소위 지금 허리 다친 거 아니지? 괜찮아. 대단하다.